지난 시간에 반도체 전기화 하다가 중간에 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반도체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용액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이제 포텐셜이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가 이제 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빛이 쪼여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반도체와 이제 전해질 용액과의 계면에서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형성된다. 그런데 이 전체 캐패시턴스는 오직 이제 반도체의 캐패시턴스로 의해서 결정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캐패시턴스 어떻게 특정하느냐? 여기는 유명한 식이 있는데 마샤키 식이라고 있고요.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C 전압을 걸어서 측정하면은 이제 반도체의 타입을 알수 있고 또 이제 타입이 알려지면은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의 그 위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 이제 제 실험 결과로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속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용액 중에 담궈놓고 이제 여기다 전선을 연결해서 전압을 바꾸면은 과연 어떠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 N타입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 N타입 반도체가 이제 이 밴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죠? 컨덕션 밴드가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죠? 용액과 접촉하지 않을 때는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평평하게 이제 주어지는데 용액과 접촉하면은 이 밴드가 밑으로 다 휜다고 그랬습니다. 요 페르메 에너지 레벨은 요 컨덕션 밴드에 이제 바짝 붙어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포텐셜을 한번 이제 전압을 만화수로 걸어서 이 반도체의 전자의 포텐셜을 점점 높은 쪽으로 즉 위로 올려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이 위쪽으로 전기화에서는 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마이너스 이제 전압을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이너스 왜냐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전위는 점점 마이너스로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용액과 접촉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 요가 반도체와 이제 전해질과의 계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밴드가 밑으로 이렇게 휘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은 요쪽에 이제 좀 휘다가 이게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쪽부터 이제 반도체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제 저 영향이 없어서 요 밴드가 휘지 않고 이제 판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휘는 데부터 여기 전해질 전극 표면까지 이 영역을 스페이스 차지 리전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스페이스 차지 리전 이때는 어떠냐? 이때는 디플리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됐다는 거죠. 뭐가 결핍됐냐면은 이 전자가 이제 결핍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전자가 이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정된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하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까? 요 밑이 이제 플러스라고 그랬죠. 근데 가능한 벌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면은 요 영역은 전자가 결핍이 돼서 이때는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차지가 이때 많이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결핍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N형 반도체인 경우에. 그런데 이제 포텐셜을 이제 쭉더 마이너스로 한번 이제 한번 옮겨 이제 봅니다. 그 아주 간단해요. 이제 반도체에다가 전선을 연결하고 또 용액 중에다가 다른 뭐 전극이 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카운터 전극을 넣은 다음에 그둘 사이에 이제 가변 전압계를 집어넣어서 반도체 쪽을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컨덕션 밴드 여기 전해질 용액과 접촉하고 있는 이 컨덕션 밴드 요 시작점은 이게 절대로 바뀌진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은 요 밴드 요 전체가 쭉 이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때요? 위쪽이 마이너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점점점점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물론 밸런스 밴드의 이런 밴드도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휘고 또 같이 판판해지고 또 같이 휩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이동해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밴드가 점점점점 요거는 일정하고 점점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어때요? 휘는 정도가 점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휘 이제 전체로 이게 딱 판판하게 펴지는 그런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전압을 플랫 밴드, 이제 밴드가 굽지 않고 플랫 됐다고 해서 플랫 밴드 포텐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심볼로 이거를 E 하고 FB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이게 플랫 밴드 포텐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잘 하진 않지만 어때요? 더 마이너스로 계속 전압을 걸어주면은 어때요? 이게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점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히려 이때는 이게 밴드가 위로 휘게 됩니다, 위로, 그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전자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디플리션과는 좀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어큐뮬레이션 됐냐? 전자가 여기에 많이 쌓였다. 이제 반도체 표면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항상 전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디플리션은 전자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되냐? 전도 띠에 여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추가로 유입되어 마치 이때는 반도체이긴 해도 이런 영역에서는 금속과 같은 이제 전기적 특성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반도체지만은 더 이상 반도체로서 고동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에 따라서 페르미 에너지 준위도 바뀌어요. 점점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당연히 페르미 에너지 레벨도 점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빛을 쬐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요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N타입 반도체 이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또 용액 중에 어떤 리독스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커플이 존재한다. 그럼 반도체에 이제 빛을 쬐어주지 않으면은 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요 리독스 커플이 이 저기 전기화학적 에너지 레벨이 이제 같다고 그랬죠. 평형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은 이제 빛이 쬐어지면은 요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빛에 의해서 이때 어떤 빛을 쬐어주냐면은 여기 밴드갭 에너지보다도 더 큰 빛을 쬐어줘야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 밸런스 밴드 하나 나와서 컨덕션 밴드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여기는 뭐죠? 밸런스 밴드에는 양공이라고 하죠. 양공 또는 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홀이라고 쓰였어요. 저는 양공이라는 용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공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홀이 생성되고 컨덕션 밴드는 이제 전자 이제 생성이 돼서 전자는 더 낮은 에너지 쪽으로 즉 벌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반도체 이 표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홀은 전자와 정반대되는 초하지 즉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위쪽이 더 마이너스니까 끌려가줘서 이거는 반도체 표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양상이 정반대죠. 그래서 홀은 반도체 표면으로 이동해서 만약에 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용액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용액 중에 홀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즉 여기 R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이게 홀을 받아서 O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이건 한쪽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 반대 이제 요 전자가 요거는 이제 애노드고 그죠? 이제 전자가 저쪽 캐소드로 가서 또 그때 만약에 전자가 소모될 수 있으면은 즉 여기 O와 반응해서 R이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전기가 계속 흐르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런 셀을 우리가 솔라셀 또는 포토볼테익 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X축은 이제 전압이고 Y축은 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이때 X축을 이제 전압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래는 플러스로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되는데 이 경우만큼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다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다. 여러분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이건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요 왼쪽의 경우인데 이때는 빛을 조여주지 않을 때입니다. 빛을 조여주지 않을 때 이렇게 요 O와 R의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요 리독스 커플이 표준 환원 전위가 한요 정도 됐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어때요? 반도체 굉장히 플러스 전압을 막 가해 줘야지 이때 비로소 요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R이 O로 됩니다. 이게 이제 밑으로 가는 거는 산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것을 O를 R로 이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플러스 쪽에서 더 요쪽 마이너스로 전압을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은 빛이 조사되지 않으면은 홀이 밀도가 낮아 반도체 표면에서 산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산화 전류를 흘려야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N타입 반도체 표면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P타입 반도체 표면에서는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초점이 요 용액 중에 있는 요 R이란 물질을 어떻게 산화시키느냐, 이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근데 빛을 조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산화가 힘들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빛을 조여주면서 전압을 플러스 쪽으로 쫙 우리가 옮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위에서 이제 봤듯이 플랫밴드 포텐셜이 이제 되면은 말이죠. 이 플랫밴드 포텐셜부터 이게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을 조여주면은 아주 산화가 이제 이 빛을 조여주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더 적은 산화 전압을 걸어줄 때도 이게 충분히 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빛을 조여준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포토커런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플랫밴드 포텐셜로부터 시작해서 산화 전류가 흘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산화 전류가 흐르는 전압을 비교해 보시면은 빛을 안 조여주면은 굉장히 플러스를 걸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빛을 조여준 상태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이 상당히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이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반도체에서 산화를 이제 시킬 때 빛을 조여준 상태에서 산화를 시키면은 훨씬 더 빨리 산화가 일어난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것을 나타내주고 이제 있는 겁니다. P타입 반도체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P타입 반도체에서는 전극 표면에 이제 환원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자가 밑으로 가서, 그죠? 그때는 어때요? 이때는 P타입 반도체는 환원이 일어나니까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로 쭉 보내주면서 이때도 역시 빛을 조여주면은 환원이 훨씬 더 빨리 잘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